자, 우리 엄마. 어,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오신 분. 정직하게. 하나만 보고. 그리고 우리 여기 대주님 아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남의 거 탐할 줄 모르고 되게 지고지순하시고 착하신 분이 우리 대주님이세요. 두 부부가 똑같아요. 근데 이 두 분 밑에 아들 자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 자손이 없어. 그리고 이 따님 자손도 우리가 빌고 빌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게 우리 따님 자손 하나야.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한테는 정말 꽃보다 귀한 게 우리 자손이야. 그죠? 내 모든 걸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이 두 부모가 특히나 더 정말 내 걸 다 줘서라도 뭐가 된다 그러면 뭐라도 다 해서라도 주실 분이 우리 엄마예요. 정말 바르게 살아오셨고. 근데 우리 엄마도 조금은 의심이 많아. 그래서 뭐 어떻게 나쁘게 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한 번씩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다 못 받아들이는 게 좀 있어. 이게 누군가한테 많이 디었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가끔씩 가다 사람 말하는 게 이렇게 똑바로 안 들릴 때가 있어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 되게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대요. 뭔가 이렇게 막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열심히 정말 뭐 한 가지 직장을 가면 쭉 다니시는 분이 근면 성실하신 분. 그걸 보고 자라온 자손이 우리 따님 자손이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남의 걸 탐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안 되는 욕심을 막 내는 자손도 아니고 근다고 머리가 아주 영특해서 막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배워온 게 우리 따님 자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열심히는 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적이 덜 나와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게 우리 따님 자손이야. 그죠?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네, 올해 지금 2월 달에 이제 졸업이고요. 지금 편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편입을? 네, 근데 편입을 저는 이제 직장을 그냥 취업을 해라. 그런데 얘는 이제 편입을 한다고 그래서 온통 편입에만 있어요, 생각이. 편입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자격증이나 뭔가 아직까지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대답을 해주셔. 이거 하면 안 들려, 여기 있는 유튜브랑.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사회에 나가서 아직까지 첫 발을 디뎌서 일을 하기에는 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은 부족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 싶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두 분이 아 이걸 어떻게 해줘야지라고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뭐가 싫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도 우리 자손이 아직까지 그래도 26, 27까지는 진짜로 공부수가 들어있다 보니 내가 그때까지는 더 공부를 해도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실 여력이 안 되면 내가 편입해서라도 막 띵가띵가 대학생활을 즐기는 타입 아니잖아. 근데 우리 또 따님 자손이 그런다고 해서 막 나가서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섞이지를 잘 못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기도 좀 버겁다마는. 그래서 내가 돈을 엄마한테 좀 보태서 주고 싶은데 마음은. 근데 성격이 그래서 내가 못 떠올릴 것 같아서. 근데 한 번은 그래도 용기 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많은 금전은 아니지만 내 용돈 정도는 그래도 벌 수 있는 정도의 아르바이트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요새는 많잖아. 그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래. 그래야 내가 나중에라도 후회가 없어. 그치? 네, 어, 지금 안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분명히 포기를 해. 한 1년 정도 일하면 나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할 거야. 그러자면 차라리 지금 편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고 공부의 끈을 연달아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 따님 자손이 성격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맞아요. 한 번도 못 사귀었어요. 모태 솔로야? 맞아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나한테 나를 좋다는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와도 내가 겁이 나.
넌 친구야. 선을 걷는 게 있어. 그 선, 내가 동갑이나 어린 애를 보잖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어린 것들이, 생각도 없는 것들이 막 머리가 통통 비어 보이고, 걔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보다 미친 것 같아. 그래서, 그런다고 나보다 나은 쭉 많이 높은 사람은 또 내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보다 나랑 비슷한 정도의 레벨, 그 정도의 사람을 찾아요. 되게 눈이 까탈스러운 거야, 그게. 의외로. 연상이어야 돼. 능력도 좀 있어야 돼. 성격도 발라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근면 성실해야 돼. 제일 먼저가. 네, 저. 그지?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 더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내가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내 배필은 그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쉽게 남자가 없어. 근데 또 연애를 많이 해봐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훅 가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연하나 동갑이나 좀 별로 성실하지 않은 그런 남자 내가 마음이 훅 갈 수 있어. 그런 한 번의 시련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내가 신중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신중한 성격인데 어떡하지? 더 신중해지면은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 애기 그래도 30, 30, 31 이때 돼서야 그래도 내가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그때 돼서야 또 누군가가 들어오는 홍기가 들어와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일을 해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내 사회에서 자리를 좀 잡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도 만나고 싶은 게 우리 애기 자손이야. 지금은 어느 누가 와도 싫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그 사람한테 괜히 눌리는 것도 싫고 내가 왜? 그치? 그래서 내가 어차피 편입하고 취직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 2, 3년은 아직까지 남자를 만날 생각 자체가 없다. 마음속에. 그래서 너무 근데 엄마는 걱정인 거야.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이제 취직을 해도 될 것 같고 또 금전적으로 보태주지 못하니 수업을 계속 공부를 계속 하는 것도 조금 미안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를 좀 만나서 조금 연애도 하고 좀 이렇게 밖으로 조금은 이렇게 돌았으면 싶은데 너무 이렇게 털 안에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걱정이야. 저러다 정말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닐까. 그죠 엄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결혼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구 우리 따님 자손은 뭔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남 좀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이런 게 좋아. 내가 막 앞에 나서서 뭘 못해. 네. 뒤에서 차라리 내가 스포트를 해서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사무 이쪽 그쪽으로 가도 되고 지금 그쪽 과가 그쪽 과거든요. 그쪽 계통이라서 저 제가 봐도 얘 성격이 딱 그거예요. 아주 엄청 꼼꼼하고 서류 정리 잘하고 글씨 엄청 막 똑딱 쓰면서 정리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군가를 빛나게 해줄 사람이야. 내가 앞장서서 막 나를 따르라는 절대 안 돼. 맞아요. 그건 뒤에서도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사람이 우리 따님 자손이에요. 그러니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하면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좀 땄으면 좋겠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진로가 있다면 그쪽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연관된 자격증을 좀 더 따서 내가 그래도 딱 어딘가 면접을 보고 뭔가 할 때 전혀 이렇게 꿀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아, 저거 올해 집을 하나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집이 지방에 있는데 그게 올해 안에는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 팔리나? 돈을 조금 내리면 팔릴 텐데. 아니요. 아직 내놓지는 않았어요. 돈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지 않아도 조금 내리면 싸게 시가보다 좀 싸게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나가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따님 자손이 엄마 원래 삼재야. 그래서 삼재는 풀어주셔. 그래요. 삼재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3년 동안 별로 재수 없고 천재지변에 막 뭐가 와도 안 이상한 게 삼재야. 그래도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 우리 따님 자손이 그지?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새 출발을 할 때 막히지 말라고. 그래서 삼재는 풀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땅은 그렇게 하면 집은 팔립니다. 걱정하지 마셔. 그래서 여기 원래 아버님이 조금 건강해서 허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건강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나 저희 시어머니도 살아계신데 혹시 뭐를 상담할 일은 뭐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막 그냥 노인네 아픈 정도 수준이거든요. 몇 년생 몇 년생 몇 세 몇 세세요? 30 우리 엄마는 36세고 저희 시어머니는 37년생 참 37년생 36년생 우리 엄마가 36년생 쥐띠 우리 시어머니는 37년생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저기하진 않는데 노인네다 보니까 친정엄마가 쥐띠라고? 네 쥐띠 올해는 아니에요 엄마 근데 3년 안에 집안에 상문은 있어요 3년 안에? 근데 그게 친정어머님이겠다 우리 엄마가 되게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그건 없어. 그렇지만 그 애잔함 있죠. 왜? 뭔가 모르는 내가 뭔가 못해주는 거지만 좀 이렇게 애잔함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되게 살갑게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야. 살갑진 않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뭘 못해주니까 더 내가 애가 쓰인다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또 원래 삼재가 또 같이 들어와 계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근데 시어머님은 골골골골 하시면서 좀 버티시고 막 이렇게 챙겨 드시고 막 이러신 분이라면 친정엄마는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묵묵히 좀 이겨내는 스타일 혼자서 끙끙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 시엄마는 그래도 본인 되게 오래오래 버티실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고 친정엄마는 큰언니랑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큰언니가 다 케어해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시어머니는 혼자 살아서 오히려 근데 혼자 사셔서 더 본인 더 챙기셔.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더 걱정이에요. 엄마. 올해 작년에 뇌졸중 와가지고 지금 약간 치맥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 조금 상문은 있겠어요. 3년 안에. 근데 뭐 지금 당장 원래 상문이 들어서 누가 돌아가신다 소리는 안 나와. 궁금한 아니 저는 이제 왔던 게 얘가 올해 편입을 하는데 편입 시험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끝나고 얘기할게요.